대전 씨는 현재 2살까지 아이가 있는 가정에 매달 30만 원씩 양육수당을 지원해 왔는데요. 내년부터 이 수당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. 지방 재정이 열악해져서 어쩔 수 없다는 게 대전시 입장인데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데 역행하는 처사라며 시민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. 김지혜 기자입니다. 지난 10월 아이를 출산한 30대 이모 씨. 맞벌이 부부인 이 씨는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줄면서 대전시에서 주는 월 30만 원 양육수당을 요긴하게 썼습니다. 국가에서 지원도 커지고 시에서 지원도 커진 걸 보고 아 나와도 되겠다, 휴직을 해도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. 넉넉진 않아도 양육수당이 살림살이에 보탬이 될 것이란 기대를 하던 찰나 지난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. 태어나 2살까지 아이가 있는 가정에 월 30만 원씩 3년간 지급한다던 대전 양육수당이 당장 다음 달부터 월 15만 원으로 절반 삭감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공지는 하나도 받은 게 없고요. 너무 당황스럽고 또 앞으로도 지금 있는 제도들도 확대가 되기보다는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둘째 아이에 대한 생각도 좀 다시 진지하게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.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도 성토의 장이 됐습니다. 작년에 시작한 제도가 정착되기도 전에 예산을 반토막 내는 건 저출산 시대에 역행하는 행정이라는 겁니다. 대전시는 올해 양육수당 예산을 818억 원에서 내년 430억 원으로 줄였는데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며 난색을 표했습니다.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그 재조정이 불가피했던 점 시민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국비와 시비가 투입되는 부모 급여와 첫 만남 이용권 지원금이 내년부터 확대되는 만큼 중복 성격이 있는 양육수당 예산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겁니다. 지난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출산율이 증가해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대전시. 양육수당 등 대전형 복지정책에 힘입은 결과라고 떠들썩하게 홍보했지만 돌연 지원 금액이 축소되면서 시민들의 실망감은 커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.